애플페이 결제가 다른 결제 수단과 다른 점은?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 애플페이가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애플과 현대카드가 이렇게 행사장을 열어서 오늘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생생하게 그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걸 다양하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결제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애플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이드에 버튼을 두 번 눌러주면 애플페이가 나오고요. 시계 화면을 애플페이 결제하는 곳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완료 표시가 나오면서 결제가 됐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이드에 있는 디지털 크라운을 이용해서 다이얼로 카드를 골라가면서 애플페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애플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애플페이가 실행이 되고 페이스아이디 인증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 준비가 됩니다. 단말기 아이폰의 후면 부분을 가져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카드를 등록시켜 두었으면 더블 클릭으로 애플페이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다른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를 선택하면 다시 한번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통해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와 달리 오프라인 결제는 되지 않고 앱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 하단에 보면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애플페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페이를 선택하면 바로 결제를 하게 나오는데요. 다른 결제 수단 같은 경우는 하단에 금액 표시가 나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여러 개의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단에 애플페이 결제라고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결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보안을 인증시켜주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한다면 카드 메뉴를 선택하면 어떤 카드로 결제할지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페이 결제가 다른 결제 수단과 다른 점은 다른 카드 서비스는 해당하는 카드 앱으로 갔다가 다시 쇼핑몰이나 온라인 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애플페이는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한 결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미노 피자에서 이용을 해봤는데요. 결제 수단에서 애플페이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같은 경우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죠. 터치 아이디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터치 아이디가 없는 맥이다, 조금 진한 맥이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폰 설정에 가면 지갑 및 애플페이라고 있어요. 맥에서 결제 허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해두면은 터치 아이디가 없는 맥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통해서 결제 허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도 마찬가지로 워치앱에 가면 지갑 및 애플페이 메뉴가 있는데요. 맥에서 결제 허용 체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다 체크를 해두면은 결제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맥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 카드를 등록할 때 설정에 가면 지갑 및 애플페이 메뉴가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했던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물 카드에 있는 보안 코드를 입력을 하고 이용 약관의 승인을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인증 방법으로 현대카드에 전화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다른 디바이스와는 다르게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인증을 받으면 편하게 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사용하는 방법 잘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